자, B점에서 하중P가 0에서 점차 증가할 때 자, 기둥 BC가 오일러 탄성자물이 발생할 때의 하중을 구하고 하중이 증가하여 A점에서 소속인지 발생하여 분기를 이룬다고 가정할 경우 변위와 하중의 관계의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정전 구조물 익렬력 표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분리를 해서 먼저 이 P와 C가 있습니다. 이때 P, CR이 주어졌을 때이총 길이가 4000mm입니다. 양쪽에서 P, CR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때 변이 B1이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부분 A쪽에서 이 P가 주면 여기 마찬가지로 P, CR이 생길 겁니다. 물론 EI고요. 이때 변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이 부분을 B2라고 잡습니다. 길이는 4000mm고요. 4000mm. 자, 기둥의 탄성 자구 시 하중 P1을 구하면 자, 첫 번째 기둥의 탄성 자구 하중 자, BC 기둥은 BC 기둥. 자, BC는 원입니다. 그렇죠? 원부재. BC 기둥. 자, 단면 이차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 4승은 64분의 파이에 곱하기 40의 4승은 637mm 4승. 또한 PCR은 K, H의 제곱에 파이 제곱 EI 따라서 자, BC 기둥이죠. 양쪽 힌지죠. 그러면 뭐예요? K가 자, 양쪽 힌지면 1입니다. 왜? 변이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1 곱하기 4000 제곱 파이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5,663.7은 15,503 뉴턴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유도 A에서 B점의 변입니다. B1은 1이죠? EA분의 PCRH 2 곱해 10의 5승 곱하기 4분의 파이에 곱하기 40의 제곱 15,503 곱하기 4000은 0.247mm가 됩니다. 세 번째 자유도 B에서 네, 변이. 자, A, B, 기둥, 보죠. 그냥 부재죠. 뭐, 기둥이라 할게요, 그냥. 기둥, I는 12분의 BH 3승은 12분의 100 곱하기 200의 3승은 4승. 따라서 B2는 B2는 3EI의 P-PGR 곱하기 L의 3승. 이때 이거를 3 곱하기 2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66
p 마이너스 pcr이 15,003 곱하기 4,000에 3승 0.0016 p 마이너스 15,503. 자, 네 번째입니다. 변이 적합 조건에 있어서 하중 P1 외력이 산증이 됐을 때 원은 B1, B2죠. 다 같죠? 따라서 0.247은 0.0016 P 마이너스 15,503. 따라서 P1은 4.4 뉴턴, 즉 15.66 킬로 뉴턴이 나옵니다. 자, 다시 보면 기둥의 탄성 자구 하중, 자, 이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변이도 이렇게 알고, 자, 여기다 A에서의 B점 변이, B점에서 변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이 적합 조건을 이루면 됩니다. 자, 이제 A점에서 최초 항복 도달 시 항복 하중 PY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 MA는 P-PCR L입니다. 따라서 P는 657.4-503 곱하기 4000는 617,600 Nm가 되겠습니다. 응력 A는 ZMA는 ZP-PCRL이고요. FY는 단면계수 Z분의 PY 항복하중 마이너스 PCRL입니다. 따라서 PY는 L분의 FYZ 플러스 PCR이 되고요. 는 4000 분의 235 곱하기 100 곱하기 200 제곱에 나누기 6 단면계수 플러스 503. 이걸 계산을 해보면 54,670 뉴턴이 나옵니다. 즉 이거는 54.67 킬로 뉴턴이 나오겠죠. 따라서 변이 y는 0. 앞으로 나왔죠? 0016 py 마이너스 15,503은 py가 얼마였습니까? 나왔죠? 0.0016 54,670 마이너스 15,503은 62.67mm가 아래 방향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A점에서 소성인지가 발생할 때 붕괴 하중 P입니다. MP는 ZP FY입니다. 4분의 BH 제곱 FY는 4분의 100 곱하기 200 제곱 곱하기 235는 2.35 곱하기 10의 8승 뉴턴 퍼 미터가 나오고요. MA는 P-PCRL, MP는 PU-PCRL. 따라서 PU는 L분의 MP 플러스 PCR은 4000분의 2.35 곱하기 10의 8승 더하기 15,503은
7만 4,253 뉴턴. 따라서는 74.25 킬로 뉴턴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A쯤에서 최초 항복시, 또다시 항복하중 PU는, 자, 여기에 먼저 MA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변형에 있어서 이식을 구하면 PY가 주어지죠. 그러면 이 PY는 변형에 대한 값이라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PY 이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A점에서 소속인지 분계하중 이걸 구하면, 자, 이 식을 통해서 MP. 따라서 MP는 러타, 그 다음에 PU는 이런 식으로 돼서 어떻게 분계하중, 분계하중은 이렇다라고 나오죠. 따라서 이 곡선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때가 첫째, 기둥이 자골되죠. 이때 입술은 1은 0.247mm입니다. 그리고 이때 P1은 15.66kN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의 항복 이때, 이때는 Y는 62.67mm. 이때 PY는 PY입니다. PY는 54.67kN. 그리고 여기 보의 소성 힌지까지 왔을 때는 P. 자, 이게 단위는 P죠. 여기에 이것은 PU 분계하 중이죠. 74.25kN이 되는 겁니다. 피하고 이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예, 이 부분 한번 좀더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예, 지금 B점에서 하중 P가 0에서 점차 증가할 때, 기둥 BC가 오일러 탄성을 발생할 때 하중, 오일러 탄성 하중이 발생할 때 하중. 그러니까 말 그대로 PCR은 얼마냐? PCR은 얼마냐? 나오죠. 따라서 P1인 이때 하중, P1은 이게 나옵니다. 이때 변형은 얼마? 0.247. 그게 첫 번째. 이게 기둥 자골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 항복도 다시 항복점 PY는 54.67 나왔죠? 그 다음에 아래로 62.67. 그래, 보의 신선 인지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풀면은 PU는 얼마? 74.25kg. 이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니까 좀더 검토하고 한번더 나중에 좀 강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듣습니다. 2022년 6월 16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